손주들아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줘요. 오늘은 이제 할머님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하나씩 찾아볼 거예요. 네. 이 물건을 찾아서 이제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에게 선물로 줄 예정이에요. 좀 생각나는 물건 있으세요? 글쎄요. 찾아봐야죠. 그러니까 찾아봐야 하는데 좀 뭘. 내가 그래도 선물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야 될 건데 뭘 해야 하나 하고. 아니, 난 뭘 해야 될까, 왕언니? 나도 걱정인데 무슨 자기 될 거 그지 걱정은. 집이 많잖아, 할 거. 다 마땅치를 않는데. 찾아봐야죠. 찾아봐야지. 그럼. 밤새도록 찾아보자고. 아, 가서 얼른 나올까 좀 쓸만한 거가. 찾아봐요. 이거 뭐 우리 손주들은 뭘 줘야 좋아할까 뭐. 뭐 여기도 빈빈 차는데 손등 전등 이거 참 좋아. 난 꿀이 그 꿀밖에 없네. 손주들 줄 거 이 꿀이 난 보내야 갖는 걸. 이 꿀 나쁜 거는 여기 가라앉아 설탕이. 근데 이건 암만 둬도 가라앉질 않더라고. 그래서 우리 손주들 이거라도 질라갔어 내 생각엔. 요건 미니 시루예요. 요건데 여기다가 넣고서 쪄도 돼요. 시루예요. 이게 시루. 내가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많았던 거예요. 아니 찻잔도 이게 찻잔이에요. 여기인데 이게 차를 넣고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거잖아요. 이렇게. 요것도 비슷한 거예요. 똑같은 건데 10년 동안 쓰던 건데 손주들도 좋을 것 같아요. 괜찮을까요? 맛있어라. 어떠나. 그럼 고추장을 조금 줄일까요? 여기다 담았거든요. 내가 농사진 걸로 다 한 거라 네. 괜찮아요. 맛있어요. 그래서 조금 질려고 이런 거지. 손주들 이렇게 주면 좋아해요? 그럼요. 우린 많이 담가요. 애들이 많아서. 뭐가 좋을까? 이것도 꺼내고 10년 전에 딸이 엄마가 하도 저격이니까 이걸 좀 시원하게 입으라고 여러 곳을 사줬어요. 이렇게 이쁘잖아요. 너무 이뻐요. 많이 아꼈던 거예요 이거. 정말 이제 틀리지 내가. 네? 내가 이제 틀려. 이쁘게 입어라.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. 그때는 녹차들 많이 끓여 먹었어요. 녹차 끓이는 물 뜨겁게 붓고 차 마시는 거. 저는 그냥 작년에 고추 심고 고추장 담근 거 갖고 왔어요. 꿀이 사람께 좋으니까 우리 손주들 이거 먹고 건강하라고요. 꿀로 갖고 왔어요. 이걸 어떤가 좀 보아주세요. 이걸 어떤가 좀 보아주세요. 이쁘네. 아주 이쁘죠? 응, 응. 정순자 입었던 거 이쁘죠? 그 정순자가 그거 들어갈까? 그걸 입어도 되죠? 빨아서. 어떤 거 보세요? 좋아요? 손주들 입어도 돼. 이쁘다. 이거 할머니가 많이 아끼던 물건인데 따뜻한 차 한 잔 잘 마시고 건강해. 손주들아, 내가 고추장 담가서 부쳐줄게. 삼겹살 사다 구워서 맛있게 잘 먹어라. 손주들아, 손주들 저 선물할 거 없어서 내가 아끼던 꿀을 갖고 왔는데 떡도 뭐 그냥 찍어 먹고 빵도 찍어 먹고 맛있게.
맛있게 먹고 건강들 해라. 손녀 딸 이거 입고 인증사진 찍어줄 거지?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보고 화이팅 할게. 고마워, 화이팅!